최근 몇년새 대구 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액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900억 원 가량이 체불됐는데 2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지도 않은데 임금을 일부러 떼먹는 경우도 많아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북구의 한 휴대전화 부품 공장.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67명은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치 정도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올 3월 공장은 폐업했고 직원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직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는 떼먹은 임금 3억 4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자들은 여성과 외국인, 아르바이트 중이던 청소년 등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도 일하고 어쩔 때는 새벽까지도 바쁘다 그래가 일해주고 이렇게 하는 상태였는데 언제만 쉬지 주겠지 하고 이제 기다린 상태였죠. 지난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 금액은 930억 원. 지난 2012년에 비해 2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벌써 4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인 체불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채무를 빼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엄정 수사하는. 정부가 해마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의 명단까지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지역에서만도 5명의 악덕 임금 체불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